이게 오늘은 로제야? 로제. 아, 로제 향 난다. 찜닭. 로제 찜닭의 매운맛으로 포장했어요. 먹어봐. 따로 추가한 건 없습니다. 그런 거 아니지? 밥 냄새 나. 두찜에서 다른 맛으로 많이 시켜 먹어봤는데 로제는 처음이네요. 엄청 맛있어. 아, 그래? 응, 엄청 더 맛있어. 여기 잘한다. 할인했었는데 할인할 때 못 먹었네. 어, 일주일간 할인했었어. 은혜네? 맛 없을 줄 알았는데. 야, 이게 얼마야, 이거 이모? 여기 떡볶이하고 싶다, 이거 먹겠다. 그니까. 이거 고기인데. 그러게? 그니까, 생각해보니까 그것도 21,000원인가 그러잖아. 응. 가격 차이도 안 나는데 여기 시켜먹는 게 낫겠다. 그니까, 맛도 똑같구만. 똑같아! 응. 밥에다가 좀 이따 비벼먹어야겠다. 그니까 치즈 맛, 약간 매운 치즈 맛이지, 로제가. 와, 면 추가했어? 면 양이 되게 많은 것 같다. 넓적 당면으로 변경 가능한데 2,000원 추가에 오뚜기 중국 당면 두께고 양도 좀 더 작더라고요. 개인적으로 이 면이 맛있는 것 같아요. 설명 서비스입니다. 닭다리 크기가 달라. 얘랑 엄청 다르고 원래 커. 진짜? 이렇게 차이나? 근데 치킨집에서도 이러나? 헐, 몰랐어. 치즈 못 때문에 가야 되는 곳이 뭐가 원래 더 유명한 자리야. 몰랐어. 한쪽 다리 너무 작기 때문에. 그래서 짝다리 아마 그래서 시룩색 걸로? 짝다리 안 먹었어. 짝다리 좋아하는 사람들 그거 두개 하러 와. 그래? 몰랐네. 나는 아니 너무 짝다리 왜 또